네, 한국전력 광주 전남본부가 추석을 맞아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을 위해서 마련된 장학금과 후원 물품은 직원들의 기부를 마련했다고 알려져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희성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광주 전남본부의 사회 공헌 활동이 지난 10일 한전 나주지사 강당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자리에 김상권 한전 광주 전남본부장 등 임직원 10명이 참여했는데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늘 우리 인간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어떤 그 생계 수단이고 생활 수단인 전력을 전기를 우리 공급해서 우리 일상 생활을 따뜻하게 지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한전 가족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가운데서 또 우리 지역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활동은 추석을 맞아 한전 임직원들이 직접 마련한 장학금과 기증 물품을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나눔과 상생이라는 의미 아래 나주 화순 지역 초중고 대학생 50명은 1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게 됐고 같은 금액 규모의 물품이 지역 사회복지시설 10곳에 기증됐습니다. 특히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한전 광주 전남 본부 직원과 함께하는 멘토링을 통해 교육 지도와 진로 상담도 받게 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을 통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등 공헌 활동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전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나눔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끊임없이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전력 광주 전남 본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공익단체와 함께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보편적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